불고기입니다. 누나가 이렇게 저 요리하기 힘드니까 먹기 편하라고 양념된 소불고기를 갖다 주고 갔어요. 예. 그래서 맛있게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은 맞는 것 같아요. 소불고기 양념된 거에 후추랑 양파랑 파랑 마늘이랑 이렇게 넣고 했습니다. 맛있겠죠? 먹어? 이거 김 아니야? 어떻게 생긴 김이야? 어떻게 생긴 김이야? 그냥 빼먹는 건가? 그냥 빼먹는 건데. 생일에 선물이 터질까? 괜찮아? 아니, 성한 추워서 안 튼데. 난 추워. 엄마 더우면 나 쪽으로 이렇게 털고. 네 길을만 틀어줄게, 그러면. 아니, 나 안 틀어도 돼. 어, 그러면 엄마가 왔다 갔다 하나? 엄마네 연락을 드려야 돼. 맛있지야. 먹어. 먹어 봐봐. 먹잖아. 그거는 따네. 얼굴이랑 분이 맞았네. 저기 줘봐라. 저택이라. 저 바다 오라 저렇게 농사 짓는 거 봐라. 바다에서 살아 그러고 집짓어. 신기하네. 경북마이가 집 많이 지어줬어. 정글의 법칙이네. 응. 자, 오늘은 소불고기입니다. 이야. 저희 누나가 갖다준 소불고기. 잘 먹겠습니다. 과하게 소불고기 한 입. 내가 여기다 넣었어. 근데 여기 넣었어. 그래요? 내일이 추석이네요,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오, 국물 묻혔다. 다들 얼굴에 그 발랐구만 뭘? 안 타게? 저쪽에 여자도 발랐어. 발랐어? 어. 나는 아까도 봐봐, 여기 가운데 꼬마도 발랐고. 그랬구만. 나 토마토 땀선에 이렇게 묻은, 그 진이 묻은 자리. 어떻게 저렇게 바다에다 저렇게 농사를 짓까? 바다가 아니고 민물이야. 바다에서 못 살아, 저거. 식물. 아, 진짜 맛있다. 절대 없어. 진짜 밭이 수경개비인데 어마어마하게 커. 무지하게 커. 마을만이나 해. 뭐야. 정글의 법칙. 근데 토마토도 있고. 먹는 거 다 있어. 이따 봐봐. 지금 토마토만 비치지 않나. 말기도 발랐잖아. 근데 여기도 발랐네. 어머. 봐봐. 깜짝 이게 다 집이야. 물에 떠있는 집. 우리 저런 데를 어떻게 자주 간다냐? 불안해서 어떻게 샀네. 얘네 둘 불 피우래. 참치 삶은 맛나네. 진짜 맛있다. 에이 나이스. 불 못 피우고 있어. 남지 뿐데. 그때. 배구 선수야. 자가 요한인가? 어, 몰라. 이름 아직 안 나왔어. 자가 요한인가는. 자, 기록된 진짜 길다. 성민이라고 나왔어, 성민. 뭐요? 머리를, 김. 또 있죠? 김이?
뭐요? 뭐요? 달팽이냐? 난 귀민 줄 알았네. 뭐야? 그래? 어디서 뭐가 나와? 엄마 머리도 아까부터 저 풀면 나 이긴 줄 알았네. 고추 좀 땅은이라고 지금. 아, 머리에서 달팽이가 나왔어? 아니야. 아니 이거 풀. 나 귀민 줄 알았단게 풀. 이 귀민 줄 알고 입에다 먹은 거냐? 달팽이가 나왔다는 줄 알았네. 아니 나는 꼭 달팽이 같이 생겼어. 고추산이라고 그거 백가도 우리 감나무 키가 감이 겁나게 떨어져 대기실에서 내가 그 가서 치고 집안에 괜찮아. 헹궜어. 엄마 머리 떨어진 것인가 깨끗이야. 여기 떨어졌어? 아니 여기 붙어있었던 게 속에 깨끗하게 여기 거기 김이 거기 김가루 거기 있는. 내가 여기서 김 짜먹는데 왜 머리가 김이 있다고 입에다 꽂나? 똑같았어. 아 입에 넣었어? 입에다 넣었어. 야 그거 뭐, 이건 줄 알고 그냥 입에다 먹는 거 먹었지.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 그게 아니지. 시간 안 됐나? 아 또 이거 틀어놔 그냥. 2분 남았다. 뭐 들어 그냥 6시 때 요강 불러고 오늘 할란가? 오, 알겠지 추석인데 그것도 당당한 특집을 건데 특집으로 아마. 하겠지 내일도 하지 않아? 내일도 해 내일 금요일인가? 해 금요일이야 내일도 무조건 해 걔네들은 안 하면 안돼 당당한 민족 대명절 이동호는 그거는 이런 건데 그 사람들은 CD도 못 얻었네. 저도 나 한가인데. 너무 맛있다. 더 맛있어. 고추 안 매운 거? 당신도 다 부숴서 못 먹어. 이건 안 매울 거야? 몇 매울 거야? 아니, 이런 먹었는데 매워. 이건 안 매울 것 같아. 안 매워. 오늘은 한 명 나왔어. 응? 누구? 그 창원은 여자. 그리운 고향 전북 임신 그리운 나의 고향 그냥 치즈 나온다 그래 치즈 아 임신? 고향 그 얘기하자 벌써 시부님이 거기서 치즈 전력이 뭐냐 발견했다고 하잖아 맴돌다고 하잖아 왜 이렇게 됐냐? 어디 아픈 사람 같더네? 얼굴 하얗게 마르고 나오는 여자예요, 이 얼굴 하얗게. 아니, 군대장. 아프면서 그래. 아픈 사람 같고. 저기 어딘지 알아, 저기? 누가 저도 딴 사람 두 개. 뭐라 하더라? 우남자 쟤 뭐라 하는데? 숨을댔잖아, 거기다. 거기 뭐라, 아, 뭐라 하는데? 몰라, 이제 보자. 아, 빨리 떠올라. 어, 옥정호, 옥정호. 나왔지, 옥정호. 우남저지지가 옥정호야, 옥정호.
이게 저기 뭐 진안인가 그쪽도 이렇게 숨을 잡았고 동양 우리 작은 애 거기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갔잖아. 국사봉 올라갔고 삼봉다리는 게 우리 이렇게 서 있느냐? 응. 조금 남았어. 응. 거졌어 이거. 잘 먹고 있어. 맛있어. 숟가락으로 떠먹는 게 더 맛있어. 대추를 잡는데. 지금 대추도 누가 받아야 잡는 게. 저걸 끌고 다닌다 상태게? 망을? 손으로 잡는 게 아니야. 그래갖고 자른 건 빠지고 그래갖고 초콜릿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자른 것은 다 빠져. 정말 남매없네. 진짜 머리 진짜 머리 백발이야 이 사람. 좀 봐. 이 뒷부분 여기는 맵고 옆부분 안 매운 게 엄마 뭐였다 앞부분 거 그런거야? 내가 끌고 간다. 여긴 좀 매워. 봐봐 끌고 가. 손을 안 잡고 봐봐 끌고 가. 저 끄지 올려도 모르더네. 끄지 올려도 못 올려 얘는. 올려도 못이야. 아, 초콜릿 다 받치네. 야, 한번 끌고 갔는데, 얼만큼. 아니, 너 굵은 것만 나오잖아. 다 자른 거 빠져버린 게. 빠져. 그래야 또 굵으면 커지. 이해하는 게 가깝다 이 사람. 머리들도 되게 많아. 야, 멋있다 그럼 선생님 그지? 옛날 쪽가지봉 숨을 댄 기록전 사진. 끼니 걱정부터. 거기도 상훈이네. S상훈이라고 써있었어. 사진에. 양님이 있니? 우체국. 80살 최종예. 진짜 맛있다. 이런 데들 업근 박업근 한근 두근 있잖아. 업근 업근 마을로 내려와서 식당. 이제 대충 삶아서 뭐 할라지? 팔로 왔어. 식당에. 애 아들이래. 아니, 보고 가는 게 뭐. 여기 장사나 봐, 그, 바다가. 야, 진짜 굵은 거 봐. 일일이 마늘을 까고 있어. 아버지 데리고 있는 아들을
지게 까는데 언니가 한 잡고 나도 무슨 시계로? 그렇게 식대라 식어. 손혜영. 그만 제발. 그만 제발. 그만. 가죽이유를 개발한다고? 뭐야? 강의잖아. 가죽이 쌈문물 아니야? 녹두도 뭐 이거? 아, 붙인 게다 이거. 너무 두껍다. 가죽이 붙이. 닭에다가 새술이 쌈눈물 있지? 그걸 갖다가 육수로 부었어. 저 삶을 때 닭다리 끊고 먹어. 아이고 안에나 아, 안쪽 아랫니가 빠졌네. 닭에 수제비 진짜 엄마도 저렇게 수집 있다 끊어줄게. 누나가 아프면 수석 세고. 수석 넣었어? 미정이 아니 좀 누나랑 다니다 뭐 누나지. 너는 누나지. 미안해가 학교 다녔어. 아버지 이름은 나왔어. 머리 한가 기술이야. 최기술. 기술. 그전 우리 학교 살 때 기술자 옆집에 살던 사람이 기술 있었어. 손기술. 그거는 손기술. 제 기술. 탄력 백용호. 송도는 사람이 그때 북한 사람들과 상처리고 돼갖고 언제 나가갖고 죽었는가 사는 거 몰라. 근데 그 가족들도 이사 가면은 경찰들이 와서 또 조사하고 와서 뒷방 군다. 그 옆에 살았을 때 그때 우리 학병 살 때. 우리들이 왔었어. 무릎 경찰들이 이상한 데로 왔다 갔다 하냐. 간첩인다고? 간첩인다고? 가족들을 이렇게 가족들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간첩인 줄 알고? 성도는 사람이 촌에 살을 때 그게 없어졌단 게 인공 전에 그게 북한 사람으로 따라갔는가 몰라. 그때 여가집에서 7명인가 없어졌었어. 7명. 옷을 그런 걸 입었냐? 부풀어가 안 일어나면 그걸 입고. 풍선 바람난 것 같더네. 눈도 크고 손도 되게 커. 봉병. 와, 입고 멋있다. 저는 단절이 많이 하는데 사는 단절이 안 하는 사이. 진짜 꾸덤이 거시기.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따 그럴 건가? 메밀감 봤어?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우리 막내딸이 이렇게 사갖고 와서
끓여 먹으라고 해서 막둥이가 끓여줘서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